정부 수립 당시 우리의 국력은 보잘것이 없었다.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후진국으로서 1인당 국민 소득은 60달러에도 못 미쳤다. 야, 지금의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. 국민 소득이 60달러라잖아요. 네. 우리에게는 이렇다 할 자원도 기술도 없었으며 누구나 헐벗고 굶주리는 가운데 절대 빈곤의 늪에서 허덕였다. 전쟁과 분단을 겪은 뒤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1960년대에는 어떤 공익 광고가 등장했을까요? 쌀 세 알에 불이 한 알. 보리나 밀가루 등 혼식이 권장되고 있는데에도 나는 모르쇠로 나가는 국민이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. 혼식을 권장한다고요? 이렇게 1960년대에는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혼분식 장려운동, 그러니까 섞어 먹자라는 운동이 펼쳐졌는데요. 쌀을 많이 먹지 말라는 건가요, 그러면? 아끼라는 거죠. 쌀 세 알에 보리 한 알이 무슨 참고드냐는 듯이 버젓하게 쌀을 죽여 심심풀이로 먹는 강심장도 있습니다. 강심장이죠. 저 때는 뻥튀기를 먹는 사람은 강심장이었네. 비용이 적게 드는 국수를 마련해서 하루 한 끼의 분식을 권했다고 이마살을 찌푸릴 남편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쌀에서 부족되는 영양소나 두뇌 활동을 촉진하는 비타민 보급을 위해서도 가루 음식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. 저는 근데 워낙 밀가루 음식 좋아해서 좋았을 것 같은데. 줄이세요.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의 살림을 협조하게 되는 건전한 생활이 여기 있습니다. 쌀 세 알에 보리 한 알 또는 하루 한 끼 분식으로 내일의 식생활을 설계합시다.